야, 너 이런 데 나오면 안 돼. 어어, 야, 없어져서 어떡해. 자,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바로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볼 수 있는 바로 벼메뚜기를 준비했는데요. 벼메뚜기를 제가 인공적으로 사육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벼메뚜기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벼메뚜기는 우리 옛날 우리 아버님 세대 때부터 많이 즐겨 먹었던 곤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한창 유명한 우리 귀뚜라미, 식용곤충 귀뚜라미가 나오게 된 이유도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벼메뚜기 알은 흙에다가 났는데 동글동글하게 알을 낳았습니다. 이 안에 수십 개의 알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 보면 뭉태기로도 많아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뭐가 잡히거든요. 여기 이것도 있죠? 자, 여기도 있죠? 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이 벼메뚜기 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온도를 28도에서 30도로 유지를 해가지고 제가 약 2주 정도 보관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또 나올 건데 우선은 지금 부화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벼메뚜기를 인공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짜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벼메뚜기 새끼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작고 귀엽고 여리고 투명한 우리 새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친구도 태어난 지 별로 안 됐는데 되게 웃긴 게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친구들 먹이를 줘야 되는데 예상외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대략 한 수십 마리이고 얘네 먹이는 말 그대로 벼입니다. 이 친구들은 벼 새싹을 먹고 자라나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인공적으로 벼를 키워왔거든요. 와, 짜잔, 굉장하죠? 자, 이 친구들을 제가 먹이면서 사육을 할 예정인데 약간 걱정되는 것은 벽면에 다 달라붙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튀어나올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사육통으로 옮겨주고 나서 우리 벼메뚜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 벼를 여기다가 옮겨줄 거예요. 뚜껑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관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요. 이 벼를 옮겨줄 겁니다. 자, 마음처럼 옮겨지지가 않네요. 그냥 뽑아버릴게요. 모심듯이 이 사육장에 심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야야, 오, 야, 자연의 신비. 오, 식물을 만진 적은 굉장히 오랜만에 만지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계속 씨앗으로 해가지고 벼메뚜기 기르려면은 계속 길러야 돼요. 걱정인 게 이 벼메뚜기가, 야, 이거 어떻게 붙죠? 자, 우선은 조금 도망가더라도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자, 두둥. 와, 야, 점프하는 거 봐. 어, 점프해. 야, 나오지 마, 미안해. 나온다. 야, 너네 샵에 풀어지면 안 되는데. 오케이, 좀 풀었어. 자, 우선 벼메뚜기 사육 1일차입니다. 자, 지금 여기다가 넣었는데 우리 이 친구들이 지금 몇 마리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풀어줘야 되는데 곳곳에 풀어졌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여기 있는 이 벼 새싹들을 먹고 좀 자라졌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은 제가 거기 좀 가서 봉사 좀 하고 벼 몇 모 정도 이제 좀 수거 좀 해와가지고 메뚜기 좀 키워봐야겠네요. 우선은 외모는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머리가 되게 크고 눈이 크고 약간 메이플스토리처럼 머리만 크네요. 자, 우선 되게 굉장히 귀여워요. 여기도 있고 여기 화살표 가리킨 부분에도 있죠. 자, 이 상태로 우선 두면은 친구들이 적응을 할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자, 먹이 좀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난 줄 아셨죠? 지금 이 벼메뚜기를 사육한 지 거의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짜잔. 자, 그전에는 작은 통에 길렀었는데 지금 사이즈가 좀 커지고 먹이가 모자라지면서 사육통으로 옮겼어요. 어디 갔지, 친구들? 아,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어느덧 사이즈가 진짜 엄청나게 커졌어요. 야, 자연에서보다 이 메뚜기 뛰어드는 메뚜기. 자,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 열댓 마리 정도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벼메뚜기를 겨울에 기르는 건 거의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의외로 먹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처음에 먹였던 건데 많이 숨죽고 많이 없어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벼를 또 키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날개도 생기고 굉장히 이쁜 벼메뚜기가 될 겁니다. 지금은 너무 작아서 잘 잡히지도 않네요. 다음에 더 큰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사이 다 숨어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